이적 테스트. 이적 테스트. 적고사. 지금은 별로 아닌데 나의 어린 시절의 컴플렉스는 무엇이었을까요? 정답! 뭐야? 눌린 코! 그러면 시작됩니다. 내려간 눈. 처진 눈. 어? 정답! 아니, 튀어나온 이빨. 아니, 안 튀어나왔어요. 정답! 어? 어정쩡한 이마. 뭐지? 뭐지? 자, 이 정도면 좋지, 널찍하고. 외모 쪽 아니고? 컴플렉스? 그, 자, 힌트는 힌트. 약간 이제 동현 씨 같은 학생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. 정답! 정답! 운동신경이 없었어요. 딩동대. 딩동대. 확실히 5등은 확실하네, 그러면. 근데 제가 아까 별로 화 안 냈죠? 5등이라. 5등. 운동신경이 없어요. 진짜 운동신경이 너무 둔한 거야. 네. 근데 그게 뭐 고등학교가 되면 사실 남학생들이 막 나가서 막 운동하고 그렇지. 막 하면 운동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인기 많잖아. 근데 나는 잘하는 걸 떠나서 기본도 잘 안 되니까 막 위축되는 거야. 막 체육 시간만 오면 되게 이렇게 오늘 또 못하니까. 다른 애들은 뭐 줄넘기 하다 생생히 하라 그러면 생생생 하는데 난 죽어도 안 된다든지. 근데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동현이가 제 친구를 보면 저 친구는 왜 그렇게 막 아유, 운동 연습하지도 않는데 왜 뭐만 시키면 더 잘하지? 그게 막 너무 부러운 거야.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깨닫게 됐어. 아, 나도 남이 보면 쟤는 왜 별로 뭐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렇게 적어는 재능이 있지? 그렇지, 그렇지. 이런 게 있겠구나.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음악에 확 들어가게 된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음악 잘하는 친구도 약간 인정받았고. 그렇지, 그렇지. 이런 게 있겠구나. 맞아요. 그래서 왜 나는 제가 가진 걸 못 가졌지를 생각하기보다 나는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. 그런 게 재능, 아주 그치. 작은 재능일 거고. 그럼 그걸 가지고 그걸 막 화초에 물들듯이 키워보자. 근데 엉뚱한 거를 자꾸 붙잡고서 나는 왜 덩크슛이 안 되지? 이러고 있어봐야 남들이 야 너도 노력해봐 덩크슛 할 수 있어 라고 누군가가 잘못 조언할 수 있잖아. 그렇죠. 근데 진짜 내가 하루에 16시간씩 으악 해도 미친 듯이 막 그래도 안 되겠지만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할 수가 없어. 예, 예. 그럼 번아웃이 오잖아. 탈탈 털려가지고 나중에 진짜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. 영혼이 다 빠져나가고. 그렇죠. 맞아. 나는 그래서 요즘 후배들도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지속 가능성.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게 해라. 좀 덜 성공하더라도. 쉬는 시간을 더 만들어놓고. 진짜 중요. 자기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난 이거는 잘하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힘.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말대로 20대 때는 내 자신을 모르고 남들이 어떤 걸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나도 하고 해보고 싶고. 근데 그걸 부딪혀서 이제 해서 내 자신을 아는 거지.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. 이게 자연스럽고 즐거운 거구나.